이번 사연은 신우와 차별하는 시어머니에게 시원하게 독서를 퍼부어주고 연 끊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인 여자였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요. 이 젊은 나이에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는 것이 참 분하네요. 저는 결혼한 지 8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아기 출산했고요. 시댁은 농사를 짓습니다. 남편이 중간에 자주 들러서 농사일을 돕기 때문에 아이가 어릴 때도 시댁에 동행했어요. 시댁에서 어린아이 데리고 남편 기다리는 게 일이었죠. 시댁 마당에는 온갖 농기구와 큰 선풍기가 있어서 아이가 마당에서 놀면 위험한 것 투성이라 눈을 뗄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밭에서 일하고 오시면 저에게 넌 밥도 안 해놓고 뭐 하고 있었냐? 고 소리 지르셨는데 쌀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으셨고 부엌에 가봤는데 쌀을 찾을 수 없었기에 밥을 해놓지 못했거든요. 그런 일이 빈번하게 생겨서 반찬이라도 사갈까 하다가 시부모님은 직접 만들어 드시는 걸 좋아하신다고 해서 그것도 안 하게 되었고 농번기 때는 시댁에 가지 않게 되었어요. 시댁에서 상을 차리면 아이 먼저 밥을 먹이게 되잖아요. 시어머니는 아기 먼저 먹이라고 하시면서 아이가 밥을 다 먹으면 저에게 찬밥과 다 식은 국을 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밥은 꼭 따뜻한 밥을 퍼주셨죠. 그래서 너무 서러웠던 기억이 나네요. 시어머니는 저희 아이에게는 애초에 관심도 없었어요. 같이 밥 먹으면서 요즘 유치원에서 뭘 배워서 잘한다고 이야기하면 듣는 둥 마는 둥 대꾸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12살인 신우애가 유치원 다닐 때 받아쓰기 100점 맞은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셨고, 같이 밥 먹을 때 신우 아이들에게만 맛있는 거 먹으라고 하시고, 저희 아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신정에 시댁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가는 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내는 방이 냉골이더라고요. 너무 춥다고 하니 그때서야 보일러를 틀어주시고,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안방은 정말 뜨끈뜨끈하다 못해 덥더라고요. 아버님이 하우스 갔다 오셔서 피곤해서 침대 가운데서 대자로 누워 계셨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몸을 녹이라고 해서 정말 민망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잘 방에 전기장판이라도 틀어달라고 했더니 연결선을 안 내주셔서 정말 난감했던 적도 있었어요. 지난해에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었거든요. 아이가 고열이라 수건으로 닦아주고 칭얼거리는 거 안아주고 정신이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힘들지? 얼른 나아야 할 텐데. 신우 아이 보니 3일 죽도록 아프면 낫는다더라. 그러니 힘들더라도 아이 잘 보살펴. 라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7월에 코로나에 재확진되었어요. 안 그래도 후유증이 있어서 힘들었는데 재확진되고 나니 오 안에 기침에 콧물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아이는 누가 돌보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휴가 내서 둘이 같은 방 쓰고 저는 안방에서 따로 지낸다고 했더니 아까운 내 아들이 너 때문에 회사도 못 가고 부인 밥 차려주고 아이 돌보고 정말 기가 막히는 노릇이네.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에게 쌍욕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목이 너무 부어서 말하기도 힘들어서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장 때 신우가 시댁 곗돈으로 수육을 맞춰서 고기를 사왔고, 신랑이 마당에서 고기를 삶았어요. 저는 수육을 다 썰어서 접시에 놓았고, 시아버지가 고기가 맛이 없다고 하셔서 신랑이, 누나, 싸구려 고기 사온 거 아냐? 이런 식으로 말하며 장난을 쳤는데, 시어머니는 고기를 잘못 잘라서 맛이 없나 보다고 하셔서 진짜 억울했어요. 신랑은 자기 엄마가 말씀을 못 되게 하시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니까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저랑 시댁 가면 우리 식구 잘 챙기려고 해요. 신랑이 자상한 성격이긴 한데 시부모님께 사랑받고 자라지 못해서 공감 능력이 심하게 떨어져요. 저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편이라 남편이 저에게 많이 배우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의 아들이라 본데 없는 게 티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님에 대해 한마디라도 나쁘게 이야기하면 눈이 뒤집어집니다. 남편은 2년 전부터 직장 문제로 힘들어했어요. 본의 아니게 퇴사를 하고 실직해서 팽팽 놀다가 촌에 가서 일 돕다가 요즘은 기술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에 신랑은 촌에 가서 시부모님하고 사소한 일로 싸우고 시부모님에게 왜 이렇게 고생하고 사시냐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좀더 하지 뭐 했냐고 막말도 했대요.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부모님께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희 친정은 저희 집 근처에 있고 제가 워킹맘이기 때문에 저희 애들을 금이야 오기야 사랑 많이 주시고 잘 돌봐주셨어요. 엄마는 손맛도 좋아서 반찬도 많이 만들어 주십니다. 저희 애들이 엄마네 가면 새로 지은 밥, 새로 한 따뜻한 반찬 해서 먹여주시고 애들 위해서 놀이방 매트도 깔아 놓으시고 선풍기도 안전망으로 씌워 놓으셨어요. 위험한 물건들 다 치워 놓으시고 손주들이 편하게 놀다가 갈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오셨을 때 남편이 자빠져 자느라 인사도 못하고 있으면 사위 더 잘하고 깨우지 말라고 다 이해해 주십니다. 저는 현재 전문직이고 애교는 없는 성격이에요. 하지만 어르신들께는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신경이 많이 예민한 편이라 남편과 싸우고 나면 심장이 벌렁거려서 일주일은 고생해요. 한겨울에 저희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 달간 누워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육도 다 빠져서 없고, 기력도 없고, 몸무게가 9kg 정도 빠졌어요. 골절상 당한 거라서 사고를 고아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해주신다고 했지만 매일 저희 애들 챙겨주시고, 집안일에 반찬까지 만들어주시는데 사골 고아달라고 부탁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댁 마당에 큰 가마솥이 있어서 거기에서 사골을 구워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시어머니께 부탁을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내일부터 비 온대. 그래서 못 해줘. 그거 해준다고 해도 병원에서 어떻게 데워 먹이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열받은 이유는 땡땡이가 이번 기회에 살이 빠져서 딱 보기 좋은데 사골 국물 먹으면 살찐다고 안 먹이는 게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직장 다니면서 매일 남편 병원에 가보느라 너무 힘들어서 사골 끓일 엄두가 안 나서 부탁드린 거였는데 시어머니는 가스불에서 조금씩만 끓이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애들 외할머니가 끓여주라는 소리죠. 그래서 포기하고 알았다고 했더니 땡땡이 지금 날씬해졌으니 살찌지 않게 종합 비타민하고 칼슘제나 사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9kg가 빠져요. 병원에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친엄마라는 사람이 사골 끓여주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는 거 보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이 비만이라서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살을 뺀 것도 아니고 큰 사고가 나서 못 움직이고 있고 몸이 축나서 살이 빠졌는데 영양 보충을 해주고 싶어서 몸에 좋다는 거 사서 먹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아들 상태가 어떤지 많이 아파하지는 않는지 언제 퇴원할 수 있는지 아무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시어머님께 애들 데려가서 봐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 회복에 필요한 사골 국물 좀 끓여달라고 부탁한 건데 너무 냉정하게 거절하시니 서운하더라고요. 정말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네요. 영양제 먹고 병원 약 부지런히 먹으면 잘 나을 테니 네가 애쓰라는 말이 전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발끈해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나중에 아프시면 저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병원에 모셔갈 생각도 어머니께 좋은 음식 해드릴 생각 없어요. 어머님이 아들에게 하는 것 보고 저도 방금 어머님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저에게 부모 대접받으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우리 애들 대놓고 차별하신 거 아직도 잊지 않고 있고요. 제가 받은 대로만 돌려드릴 거예요. 어머님 아프시면 영양제 사드시라고 말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나중에 우리 집에서 주무시게 되면 어머님이 쓰실 방에 보일러 안 켜놓을 거예요. 어머님께 받은 그대로 돌려드릴 테니 너무 야속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어머님이 농사 지으신 거 받아오면서 그동안 시세대로 돈다 드렸는데 이제는 어머님이 농사 지으신 거안 먹을 거라고 했어요. 전에 아버님 하우스에서 딴 과일이 다 썩었는데 골라내지 않고 보내신 적이 있어서 너무 속상했다고 말했고요. 저 이제 마트 사이트에서 원하는 농산물 사서 먹을 테니 어머님은 우리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했어요. 땡땡이 아빠도 어머님이 병 간호해 주다가 다른 보호자들한테 아들 딸 자랑하고 간호사 외모 지적하셔서 정말 창피했다고 어머님은 이제 병원에 안 오셔도 된다고 하더라고 했어요. 어머님은 이제 아들 내외에게 기피대상 1호가 되셨으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라고 땡땡이 아빠도 명절이랑 어머님 아버님 생신 때 전화만 하기로 했으니 저희 기다리지 마시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뒤늦게 사과하신다고 해도 잘 지낼 생각 없으니 괜한 연기할 생각도 마시라고 했네요. 어머님은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너희가 이렇게 해도 되냐고 하시더군요. 하나뿐인 아들을 그렇게 들여온 자식 취급하셨냐고.
땡땡 아빠 어머님한테 아들 대접받은 적 없으니 그 귀한 딸에게 대접받으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 숨을 편안하게 쉴 수가 있네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저희 가족에게 야박하게 구셨으니 좀 외롭게 지내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한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려고 이렇게 글을 적어봤습니다. 지금까지도 부모에게 사랑을 갈구하며 가엽게 사는 남편, 스니님이 구해주신 거네요. 본인이 못된 걸 모르는 어른은 어른이 아니잖아요. 더 독하게 대응하셨으면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